자, 아시아권은 니케이 빼고는 다 양호합니다. 자, 현재 자 외국인이 코스피는 975억 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겠죠, 아무래도. 기관은 269억 매수 중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333억. 기관도 80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네요. 3,382계약 매도. 환율은 좀더 하락해서 1,156원. 네이버 오늘 외국계 매수 1위입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1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억 파는 거. 자, 그것을 프로그램 매도 넣는다 이겁니다.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600억, 코스닥은 매수 300억 들어오니까 강하게 가는 겁니다. 외국인 물량 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물량, 프로그램 동반해서 좀 팔고 있다. 선물을 때리니까요, 밑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196 여기만 안 무너뜨려도 양호합니다. 그죠?
갑자기 선물 훅 끌어당기면서 위로 올려놓고 끝날 수도 있어요. 봐야 됩니다. 대표 선수는 말 안 해도 아까 하이닉스 주시에라 하고 좀 줄여야 된다 이야기 했으니 그거 던지고 이거 두 개 알아서 사 들어갔겠지. 의견 제시했으니까. 바이오는 극명하긴 아닙니다. 셀틱은 삼형제가 조정권이고요. 나머지 코스닥 바이오들 불품 씁니다. 지금 쇼커블이 물량 상당히 동반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오늘 말고요. 어저께 휴일인데 휴일에 방송했습니다. 들고 가라 그랬거든. 그죠? 잘 가네요. 그죠? 풀타임 방송이 확실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네요. 계속 말을 좀 하고 하니까.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행제가 좀 조정받고 있고 나머지는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벨 봐요. 여기 날아간 거 봐. 와. 실럽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RFHRC 매수 의견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매수 단가 정도.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뭔가 하면요, 셀트리온 삼행제 붙들어 놓고 나머지는 잘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매수 의견을 좀 전에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이제 신년 돼서 얘들 약간 주춤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업종 내 순환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얘들 약간 주춤하고 얘들 강하게 가는데 나중에 얘들 약간 주춤하고 숨 고르고 얘가 셀트리온 삼행제가 갈 수 있는 업종 내 순환매 예측해보고 일단 들어가 봅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올랐는데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추가로 조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쉬어졌으니 연초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순환매 예측하면서 삼성전자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받아야 되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매수 의견 드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에요. 음식료하고 금융 관련 조금 주춤하고 있고 남북 경협 별로고 면세점 화장품 관련 강세.
여기 이렇게 다 강세다 봐도 되겠습니다. 2차전지 원쪽 강세, 수소차도 비교적 강세,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고, 5G는 딴 거 반반 나뉘는데 사행 RFHS가 강하게 갑니다. 노 프로블럼이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FHIC 오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고 잘 가네요. 네이버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노 프로블럼이고요. 카카오 양호. 삼성전자 오늘 눌림목 주고 뭐 약간 밀릴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들어간다 했어요. 물량 확대 나갑니다. 하이닉스는 조종권이다. 단기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살짝 사 들어간다.
1시 반 현재 네이버 외국계 순매수 1위고요. 카카오, SDI도 괜찮은 편이고 한국조선해야 닥터K가 제시한 종목들은 다 그죠?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바닥권이긴 한데 그죠? 일단 그렇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넣는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은요, HLB 인트론 바이오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정도 관심이 있고요. 메지온 KMW MCNEX 지트리비안티 이 정도 매도 넣어봤습니다. 자, 코스피는 0.23% 하락 중인데요. 여기 2196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했고, 자, 여기 코스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으니까 666 안 무너뜨리면 매우 양호. 개인이 콜옵션을 많이 사면 안되는데 30억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는 코스피는 700억 매도고요. 코스닥은 한 350억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동반되면서 1%대 강한 상승입니다. 자, RFC 사자마자 2% 갑니다. RFHIC 그죠? 바로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강하게 갈 것 같으니까 손가락 안 빤다 이겁니다. 정정희님은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냥 사서 2%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신규회원한테 이거 1000만원치 사라고 지금 그죠? 아까 시그널 날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진짜 가입 첫날에 그냥 2% 먹어버리고 하는 거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죠? 어디 외출하는데 됐는데 야, 안 샀으면 참 아쉬운데 그러면.
중국 상해 종합이 강하게 갑니다. 1.05% 상승, 니케이 0.71% 하락, 대만 0.09% 상승, 항셍도 0.62% 상승입니다. 네이버 조정 좀 받고 재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계 최우선 순위로 들어오고 있으니 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도 볼린지 밴드 상단에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양호 20일 이탈만 하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 조선의 양 No Problem입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고 그 단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No Problem. RFHIC 2%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요거 돌파하면 저항 첨부 돌파하는 거거든요. 4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요.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린 단가 정도에서 지금 공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바이오 강세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행제 좀 붙들어 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 상황 신년에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적당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양호, 하이닉스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일부 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 이야기 드렸는데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 일부 RFHIC 이렇게 들어갔으면 또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죠? 버텐실라 와 세게 간다. 신세계 세게 가네. 그죠? 드디어 드래곤 No Problem. 의견 제시한 종목들 다 양호입니다. JYP 좀처럼 안 밀리고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양호. 미국 선물도 양호.
호텔 신라 진짜 세게 간다.
RFHIC 날라갑니다. 3% 이상 날라가요. 퍼펙트.
코스피 지수 좀 흔들립니다. 0.80% 30%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14 상승이고요. 선물을 3,174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현물도 1,659억 매도 제법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매도 물량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그만 양호한데, 아까 아침부터 계속 하이닉스는 청산해 나가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차익 실현하십시오. 3분의 1 이상 좀 더 처진다 싶으면 절반 청산해도 상관없어요. 눌려주면, 이렇게 눌려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갑니다. 스퍼트 더 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요.
미국 선물이 조금 밀리니까 같이 밀려요. 여지 없습니다. 호텔신라 미쳤어요. 4% 넘게 간다.
이제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반등 두세 번 나오죠. 반등 나옵니다. 그죠? 어, 갑자기 막 요동칩니다. 갑자기 요동치고, 딴 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여기, 그죠? 오늘의 값은 RFHIC입니다. 4 한 이후에 그냥 3% 이상 날아갑니다. 삼성전자도 뭐 살짝 사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승부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셀트리온 승부겁니다. 야, 올해 시장 이제 한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마지막 폐장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풀타임으로 생방송 진행 하니 체력도 좀 딸리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많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이버 다시 올라타는 조짐 보이고요. 카카오 나쁘지 않고, 조선의 양호, 삼성전자 괜찮아요. RFHIC 날랐고,
이거 돌파 조짐 보인다고 약간 선침이 한다 그랬습니다. 위로 강하게 뚫는 시도 나옵니다. 퍼펙트. 세트요 승부 보겠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한 3%에서 4% 손실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지지받고 내년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20만 코 노릴 수 있습니다. 배팅합니다. 삼성전기 양호 11만 7천원 매수 의견 이후에 8천 가까이 올라갑니다. 대략 7% 인근까지 상승 중. 하이닉스 조종 받을 거니까 매도 의견 책 실은 의견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빠지고 있고요. 4 한 건 올라가고 8을 한 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호에 두 명이 꼽았네. 뭐를 싫은지. 힘든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싫으냐? 싫냐고. 니가 한번 해봐. 형은 4 하니까 막 3%씩 날아가는데 니가 한번 해봐라고. 응? 니가 한번 해봐. 그리고 링크 걸어줘. 형이 들어가서 공부 한번 해볼게. 쉬운 거 같지? 쉬운 거 같지? 한번 해보라고.
중국 시장 강해요. 근데 지금이 실시간 아닙니다. 약간 딜레이인데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 프라블럼이죠. 그대로 끌어당기니까요. 자, 니케이 좀 20일 이탈 조짐 보이는데 니케이는 뭐 그렇고요. 중국이 강하게 가니까 노 프라블럼입니다. 환율 양호입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라인 2196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속 상승하면서 1.25% 상승 양호. 기관이 막판까지 끝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동시호가 들어가기 5분 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양상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조정 양상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휴대폰 부품 상승 중이고 5G 중에서는 RFHIC 강하게 갑니다. 딱 찍은 거 하나가 강하게 가요. 나머지도 비교적 따라오곤 했습니다만 왜 제가 찍은 게 가장 강하게 가냐 말이지. 그죠? 그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기관 외국인 수급이고. 그죠? 여기 있는 섹터 중에 하나 딱 찍었지 않습니까? RFHIC. 그죠? 제일 세게 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가고 있고요. 자, 소부장 조금 주춤한 것 같고요. 2차전지 수소차 오늘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강하게 상승.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행제 조정권인데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는
코스닥 바이오 조금 주춤할 때 셀트리온 갈 수 있다 싶어서 셀트리온에 승부함 거는 겁니다. 일단 자, RFHIC 못 산 사람들은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G 돌았을 것 같아요. 자, 무료 방송에서 연일 퍼펙트하게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RFHIC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 매수 의견, 네이버 매수 의견 이외에 다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조금 조정받는다 해서 크게 우려할 거 없습니다. 분할 매수하면 상관없다 했고요. 물량 담아갑니다. 하이닉스 실컷 챙겨 먹었고 챙겨 눌림목 주면 다시 들어간 상관없고요. 그 상황이 먼저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재반등,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받고 삼성전자가 저기 위로 올라가서 좀 주춤할 때 차익실현 일부하고 이게 눌려주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사고팔고 진행한다면 끝내주는 매매가 되겠죠. 그걸 쉽게 못해내서 그렇지. 자, 동시효과 진입했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하는 10분 동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018년부터 시작한 하락 추세 상당히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2019년 여기 임금부터 이제 반등 나오면서 10월 정도부터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마지막까지 한번 괴롭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연말 랠리 하면서 시장 양호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든 시장보다는 내년에는 좀 할 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계속 전망하고 있고요. 변함없습니다. 오늘은 윈도 드레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크게 처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코스피 0.19 정도 하락, 이거는 뭐 용인할 수 있는 적당한 조정이고요. 코스닥 강하게 3일 연속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는 쇼커브릭 물량 상당히 있다, 공매도 때렸던 부분 환매수해서 청산하는 그런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날짜도 14일 하락했고 14일 상승, 그리고 이틀째 지금 양호한 모습이니까 추가 상승도 더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이 MSCI 11월 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 비중을 축소하는 와중에
아, 상당히 매도세 강했는데도 닥터케인 상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선물을 지속적으로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도 12월 중순 이후에 선물 누적이 지금 2만 6천 계약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선물로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현물도 같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그죠? 현물 들어오다가 이제 좀 팔고 하는데 코스닥 쪽으로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선물로 상방에 대한 충분한 배팅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연초에 연말에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레이딩 실적 말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 좀 강하게 끌어당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요. 연초에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만 연초에 강하게 랠리하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조금 주춤하는 것은 연말에 좀 많이 끌어당겨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고점 인근 여기 돌파를 했으니 저항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2167 여기 라인이 지지만 된다면 더 쉽게 인지하기 좋게 말씀드리자면 20일권역이 코스피가 지지된다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2100 라인인 여기는 상당히 탄탄한 라인 언제부터? 2018년부터 하락해오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여기는 뚫기 전까지는 저항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이평선들 60일과 120일, 240일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2100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강하게 밀리면 단기 박스권 예상되고요. 그렇지 않고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상승 추세 전환 확실하게 확인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횡보 하던 추세 밀리는 듯하다 그대로 끌어당기니까요. 상단 저항 680 정도 라인, 670에서 680 라인 가서 스무스하게 조정 받는지 여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온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시장 상황 미중 간에 무역 합의도 아마 1월에 가능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 특히 중국과 또 상당히 문제 많았던 홍콩도 강하게 반등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내년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해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2년 정도 이상, 우리나라 큰 30년 정도 주가 흐름을 봐도 IMF 때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때도 2년 만에 2년 이상을 하락한 적은 없고 반등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봤을 때, 2020년에는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수익도 좀 나가면서 마음고생하기보다는,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웃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저도 기쁘네요. 저도 올한 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을 2년 이상 진행하다가 올 2월에 여러분들께 출사표 던지면서 유료 방송 겸해서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유료 채팅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되도록 아주 많은 부분들 오픈해 드렸고 실제로 수익 나서 감사하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것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식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여유가 있으시면 유료 회원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닥터케이가 올려놓은 방송들 그리고 강의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날짜
아, 그러니까 스케줄 잡아서 강의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그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등등등등 많이 여러분들 공부할 거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점검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조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이나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고 있고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5만 원 초반 5만 4천 원권 정도로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조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해가면서 가시길 드리고요. 내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D램 가격 반등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IT 기업들 데이터 센터 증설 같은 부분이라든지 휴대폰 판매량 이런 부분들 연계돼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5G 통신망과도 관련이 있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 다 5G 통신망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반도체 다시 돌아서고 있는 거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섹터로 유망하다 생각하는 것은 휴대폰 부품입니다. 신제품들 내년에도 출시 많이 계획되어 있고 올해 큰 굵직한 제품군들 나와서 완판 행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은 한대 팔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 개씩 막 들어가는 수요가 많이 필요한 그런 휴대폰 부품도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제약 바이오도 하락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고 강세 보이다가 조정 마무리되고 있는 종목들 보이니까 연초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나 많이 오른 종목들 고점부에서 따라가는 것은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상당히 중요한 권역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오늘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에 좀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벼운 종목들보다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 좀더 안정성 있게 리딩해 보겠고요. 폐기물 관련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관련도 유망한 업종이라 할수 있겠고 미세먼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 호전되고 있습니다.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조선주도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적당히 관심 가져갈 필요 있다 판단 들고요. 그러한 강세를 보이는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금은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올 한해 남은 시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말에 모임들 많은데 건강관리도 좀잘 하시고 1월 1일까지 새해 또 좋은 곳에 가서 새해 다짐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도 좀 충전해서 내년에 더욱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